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 날입니다. 저희 집 콩서리는 추위를 진짜 많이 타는 편이라서 추운 겨울 같은 때나 아니면은 봄에도 추우면은 산책을 잘 못하는데 이제 날이 슬슬 풀리다 보니까 슬슬 산책을 할 계절이 되고 있어요. 산책을 하면서는 목줄이나 하네스를 하고 있더라도 진짜 잠깐 방심을 하는 사이에 강아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정보가 적혀있는 목줄 같은 걸 하고 있으면 강아지들을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저희 콩서리에게도 이런 인식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콩서리한테 직접 착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은 마녀세상의 반려동물 목줄 제품이에요. 일단 클립 종류 같은 경우에는 S와 F 두 가지 종류가 있었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실버, 골드, 로즈 골드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네 가지 컬러 모두 준비를 했고요. 이 클립이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된 클립 형태의 인식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화이트, 블루, 그린, 옐로우, 핑크까지 있었는데 저는 일단 핑크 빼고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준비를 해줬어요. 각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 줄 형태로 여기에는 콩서리 이름을 적고 그리고 이쪽에는 제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요. 이 각인 폰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커스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원하시는 폰트를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저희 집 콩서리 같은 경우에는 체구가 굉장히 작은 편이다 보니까 진짜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요. 우선 첫 번째로 이런 목줄들이 너무 무거우면 안 되는데 이게 스트랩이 실리콘 재질이어서 굉장히 가벼운데다가 무독성이라서 위생적으로도 무해성 확보한 재질이라고 해요. 이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더러워져도 쉽게 물로 닦아내거나 세정제로 닦아서 오래 말리지 않고도 금방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착용을 하기에도 문제가 없는 목줄이더라고요. 이 클립 같은 경우에는 귀금속에 사용을 하는 신주 재질로 만들어서 안정성과 함께 가벼움까지도 챙겨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실제로 들어봤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2kg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저희 집 콩서리한테도 무리 없이 착용을 할 수 있을 만한 무게더라고요. 그리고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피부보다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질이 알러지가 있으면 긁어서 다치기도 하고 또 달랑달랑거리는 걸 찼을 때는 이 달랑거리는 느낌이 불편해서 목줄 차는 거를 강하게 거부를 하느라 다칠 수도 있지만 이건 진짜 착용한 듯 안 한 듯한 느낌으로 착용을 해줄 수가 있어서 강아지들도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거추장스럽지 않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럼 저도 이 제품 콩서리한테 바로 착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착용법은 양쪽 클립을 모두 열어주신 뒤에 한쪽 클립에 스트랩을 끼워주시고 실리콘 스트랩으로 강아지들의 목둘레에 맞게 둘러주신 다음에 스트랩을 길이에 맞게 잘라서 사용을 해주세요. 반대쪽 클립에 목둘레에 맞게 길이를 조절한 나머지 스트랩을 끼워주시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직접 길이에 맞게 만든 인식표를 달아주시면 불편하지 않게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목줄 채우고 콩서리 데리고 밖에 나와봤는데 불편해하는 기색도 없이 열심히 뛰어노는 걸 보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외출할 때에는 이렇게 목줄 착용해주고 외출을 해주려고 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마녀세상의 반려동물 목줄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콩서리한테 착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마녀세상의 반려동물 목줄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